오늘은 방아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아를 단지 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가 가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연명초라고 불렸답니다. 저도 소중해서 연명초라고 부르겠습니다. 봄에는 강한 생명력으로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온 새순과 어린 줄기를 생채나 나물로 통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과 초가을까지 상추와 함께 쌈재료로 식탁을 풍미스럽게 하지요. 방아는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입니다. 방아는 우리 고유 이름이고 외국의 학자들은 방아를 코리안 허브라고도 부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는 식용보다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도 오래전부터 미즈리강 상류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방아를 차로 마셨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의 상과들에 널리 분포되어 자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골 마을에서 집담이나 담장 주변에 또한 관상용으로 심어져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식물이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방아를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계속 볼 수 있고 가을에 씨가 떨어져 이듬해 봄에는 자연 발화하여 번식도 잘 되는 정말 고마운 식물입니다. 방아는 잎, 줄기, 꽃 등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아낌없이 주는 매우 유용한 천연 자원인데요.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연 먹거리와 약재로 10분 활용하고 즐겨 애용했다고 합니다. 방아의 독특한 향과 풍미 때문에 장아찌, 전, 구이, 찌개, 된장국, 매운탕, 추어탕 등에 넣는 부재료와 향신료로서 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잡내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생선회 등 해물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방아 특유의 향은 서너 번 길들이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는 타입이죠. 생채쌈으로 먹을 때 진한 향과 입안에서 느끼는 감미로운 맛이 일품입니다. 민간에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연명초라고 불렸고 배초향으로도 일컫는데요. 강한 향의 가치와 배도 효과가 있으니 널리 알려진 뜻일 겁니다. 여름과 초가을에 채취한 전초 말린 것을 곽향이라고 부릅니다. 음용차와 약초로 귀히 여겨졌어요. 동의보감 등 민간 처방에서는 곽향차를 장복하면 감기 예방, 소화 불량, 식욕 증진, 설사 예방, 당뇨와 혈압 개선, 구토, 진전 효과, 두통 해소, 입 냄새, 피부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아의 대표적 함유 물질인
로즈마린 산은 주로 로즈마리, 아카, 세이지, 스피어민트와 같은 허브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에 대한 황산화 활성을 통해 해독 효과를 물려내고, 인체의 노화와 동맥 경화 등 질병을 예방해주는 천연 황산화 성분으로 방화력, 황산화력이 세이지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로즈마린산은 권위작용으로 위장 기능의 향진, 소화의 분비 촉진, 소화 기능 증진, 위점막 보호, 위염, 대장염 억제 등, 그리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위신경에 대한 진정작용 등이 있어서 구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식욕이 떨어질 때 밥맛을 돋구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먹거리 겸 약용입니다. 정말 방아는 무동무해하여 부작용이 없습니다. 잎, 줄기, 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말려서 차뿐 아니라 묵나물, 향신료, 가루, 허브 양념, 천연 조미료 등 식용과 약용, 음료와 차, 천연 방향제, 염료, 화장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현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